마음이 계속 그렇죠. 뮤지컬도 제대로 못 보고. 아니에요. 제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죠.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럼 하윤 씨 얘기해봐요. 하고 싶잖아. 아니요. 해요, 나쁜 얘기들. 찌질한 거 아니고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할게. 그게... 원망도 해봐야 알아. 실컷 원망하다 보면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요. 나쁜 년! 하고 시작하는 거. 나쁜 년. 나한테 하면 어떡해. 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데. 나쁜 년. 미운 행동을 해요. 제가 그것까지 좋아해 주지 못했어요. 술을 마셔요. 마실 수 있지. 근데 꼭 밤을 새야 돼. 그러고 들어왔으면 곱게 자든가. 왜 또 남자한테서 전화가 와. 내가 화가 많이 나. 그래서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잠시도 미움받는 걸 못 견뎌. 나는 미워 죽겠는데 사랑을 요구하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애써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을 줘요. 근데 미움 섞인 애정에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외로워해요. 심지어 역으로 날 미워해. 그래서 또 미운 행동을 해요. 답답했겠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면서 서로를 푹푹 찔러대고 이젠 막 피가 철철 나요. 그러다 견디기 힘들어 미로에 불을 지르고 탈출해버리네. 서로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러고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보통의 고슴도치가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고슴도치는 어쨌든 또 고슴도치를 만나야 돼요. 고양이를 만날 순 없잖아. 질리지 않고 지지 않는 법을 찾게 될 거예요. 실장님은 찾았어요. 이런 얘기 듣다가 감정은 아닌데 나도 연애하고 싶어.